부터죠. 환매예요. 환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매매입니다. 매매하면서 내가 매도인이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매매와 동시에 하고 이를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생기는 게 이게 환매거든요. 다시 사겠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매매 예약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환매라고 하는 특약은 매매 계약서 한 장에 붙이는 별도의 내용으로 특약인 것이고 재매매 예약은 매매 계약을 쓰면서 별도의 계약서로 다시 사겠다는 예약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면 이걸 환매 특약,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재매매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특약을 하나 써놓는 거죠. 이걸 환매 특약이다.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하나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약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놓습니다. 이 부기 등식은 부기 등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기 등기를 한 경우에는 혹시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전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기 등기는 하든 안 하든 환매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는 거고요. 혹시 이 물건이 부동산이면 환매 기간은 최장 5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시 동산이다라고 하면 3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동산 그 환매 기간은 5년이나 또는 3년이 되고 또 이거는 갱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갱신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나중에 환매할 때 환매 대금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혹시 매매 목적물이 5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5억 원이었는데 2억에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다시 했다. 이때 갑이 환매하기로 한날 환매할 때 환매 대금은 얼마냐? 최초 매매 대금인 2억 원에 혹시 갑이 지출한 매매 비용이야. 을이 지출한 매매 비용이죠. 을이 지출한 매매 비용입니다. 요 비용이 환매 대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기간 동안 을은 자기가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사용 이익이 있겠죠. 여기서 사용한 사용 이익, 일종의 과실일 겁니다. 2억 원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자. 이것들은 서로가 상계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요 비용으로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혹시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 환매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할때 그래요.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바로 요 때만 똑같은 방법으로 을이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갑에게 받아야 될 돈이 뭐 2억 원이었다. 자, 2억 원이면 A가 갑에게 받아야 될 돈이 2억인데, 이거 매매 목적물 5억이잖아요. 이때 A가 갑을 대신해서 환매한다는 얘기는 을이 매수할 때 매수 비용 2억 원을 물어주고 그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 이자 비용이 아니에요. 계약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2억 1,000만 원을 을에게 주는 겁니다. A가. 그리고 목적물을 환매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돈 2억 빼고 9,000만 원만 갑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환매하자고 할 때, 그때 을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환매권을 소멸시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2억 1,000만 원 빼고 9,000만 원은 갑에게 주고 A한테 2억 원을 줘서 환매권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우리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환매 기간 동안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매도인에게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과 또그 매매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가 되는 겁니다.
환매 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매권자는 언제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저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5년, 3년이에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에 5년을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갱신할 수 없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하는 것으로 조카다 아닙니다. 환매 대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환매 대금을 제공함으로써 환매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하는데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서 환매권을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려고 할 때만 가능한 거지 임의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26번 문제는 환매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하고 29번 문제 중에서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27회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자, 29번에 환매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는 거고요.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기 등기 하든 안 하든 환매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는데 부기 등기를 해놓으면 혹시 제3자에게 을이 목적물을 양도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은 최장 5년이잖아요. 근데 7년으로 정했다. 그럼 이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가 됐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 아니면 토지나 건물이 동시에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그 기타 처분 행위 중에서 환지 환매 환자 들어가는 요 두 마리 환지 환매 얘네들은 기타 처분 행위 중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시키는 기타 처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5번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포함이 된다.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가 있고요. 3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교환입니다. 342페이지의 교환인데 교환이다. 이것도 매매의 일종으로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매매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게 매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방 당사자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데 이 재산권이 이 재산권의 가액보다 크다. 그럼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또 약정을 할 수도 있죠. 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됐으면 이 보증금은 매매 대금인 거예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갑과 을 교환의 당사자는 둘 다 이 물건에 대한 쌍방 모두 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고요. 매수인, 을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내용에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아, 이게 교환인 거죠. 자, 교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 그래요. 쌍방은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 그리고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가 있으면 보증금. 이 보증금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각각 재산권을 바꾸기로 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또 2번에 교환은 당사자 쌍방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전함으로써가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요. 예,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보증금 지급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교환은 요물계약이다. 아니에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되는 거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둘 다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1번은 답이 1번이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됐다. 이때 계약 해제에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 해제에 관한 문제네요. 계약 해제에 관한 문제고, 자, 뭐 3번은 사실은 교환과 크게 관계가 없이 해제에 관한 문제니까 그럼 아예 3번 말고 2번으로 풀겠습니다. 3번 문제는 해제 쪽이니까 그쪽 가서 풀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조금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이거는 해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다시 갈게요. 갑은 아파트 시가 1억 4천만 원짜리를 을 소유 토지 시가 1억 7천만 원과 교환하기로 약정을 했고 차액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 차액 3천만 원은 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자,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긴데요. 갑과 을 사이 약정이 있으면 계약은 바로 성립하고 이러한 약정은 처분행위다. 이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상호 약정하고 일방 당사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보증금으로서 금전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가 아니고 채권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을이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때까지 갑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쌍무계약이에요. 매매하고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쌍무계약이고요. 유상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류불락 계약이다. 거절할 수 있고요. 갑의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을이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의 아파트가 제3자 병의 방화로 멸실이 됐답니다. 갑은 자기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지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쌍무계약이란 의미에서 위험부담의 법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갑이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계약금 계약은 교환 계약과 별개의 내용이고 보증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교환 계약의 일부 계약인 거죠. 계약금 계약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3번은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그리고 환매 교환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이 문제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 풀고 다음 시간에 임대차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임대차는요 매매와 아주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에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뭐 모두 다 유상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죠. 그다음에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대차는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주로 나오는 게 법률행위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슨 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기간 약정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간은 약정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약정을 할 때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간 약정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계약자의 원칙상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 기간 약정하지 않은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간을 약정을 한 경우에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임대차 기간 갱신도 할 수 있어요. 이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도 가능하고요. 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도 인정을 해줍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 시에도 그 기간 제한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법정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전세권에서 봤던 거하고 아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을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인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죠. 조건은 동일입니다. 동일 조건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모두 다 임대차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가 아니고 여기는 해지 통고,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 통고로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이건 부동산인 경우에 그래요. 동산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5일이 경과되면, 즉 602일은 5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꼭 임자같이 보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요.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요게 임대차 성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나머지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분류식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이거는 이미 매매에서 다 봤던 거예요. 봤던 거기 때문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가 될 테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가 되겠죠. 서로 상대적인 쌍무계약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그러면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의무를 갖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뭡니까? 임차권이죠.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라는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용법을 준수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죠. 또 사용 수익할 권리는 사용 수익만 할 권리가 아니라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약정이거든요. 자, 그러고요.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속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이 다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을 혹시 임차인이 지출했다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이 필요비는 지출 즉시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고 전액 다 청구하는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건 임의 규정이에요. 배제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거는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지상권에서 봤고 요거는 전세권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예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에 의해서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자, 요거에 관해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1번에 문제부터 보면은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차가 법정 갱신됐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렇게 법정 갱신됐을 때 여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 제공됐을 수도 있고요. 임대차에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제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단순한 담보가 제공됐을 수도 있어요. 이 보증금은 임차인 을이 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냈을 수도 있어요. 담보도 임차인 을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게 됩니다.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증금 특유의 효력이 있어갖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도 그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또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다. 그래요. 이미 규정이에요.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한 우리 민법 임대차 관련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고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 다 없어졌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임대차에 관한 기술인데요. 옳은 것 찾습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언제나 임차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언제나가 틀렸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 특약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아 임차권 등기 절차 요청하지 마라라고 특약이 있었으면 그때는 그 특약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임차권 원래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민법 자체에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특별법에 있는 방법이고 우리 민법에도 임차권 등기제도가 생겨요. 또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상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그 토지 자체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지만 토지 자체의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지어서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토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걸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리고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해놓고 철회해버리면 그러면 전대차가 또는 임차권 양도가 무효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됩니다.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것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 전대차에도 좋다 또는 임차권 양도에도 좋다라고 특약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는 거겠죠. 네, 3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임대차 존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일정한 목적이 있는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제한이 없다. 이 좋습니다. 최장기, 최단기 제한 다 없어졌어요. 주택임대차보호 보면 최단기 몇 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죠. 또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갱신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냥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고 묵시의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기간 단축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유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로 소멸시킬 때 임대인이 한 경우는 6월 즉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주란 얘기거든요. 6월인데 이 기간을 3월로 단축시키자라고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3월로 하자 근데 이게 임차인에게 많이 불리하다 그러면 그런 건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간 약정이 없는 동산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답은 4번 하나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비용 상한 청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건물 임차인 A가 B가 세는 지붕의 기와를 교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A는
비용 지출한 즉시 또는 임대차 종료 후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가 새는 지붕에 기와를 교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이거는 계량 가치 증가시킨 비용이 아니라 보존 비용이네요. 보존 비용이면 필요비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도 있고 언제나 정액을 전액을 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요. A는 임대인 사이의 약정으로 위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요.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626조는 다 이미 규정해요.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A는 이 비용 상환에 관하여 유치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건데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예,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요. A의 비용 상환 청구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내에 청구해야 되겠죠. A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 이러한 비용을 들인 경우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모르겠으나 비용 상환 청구는 예,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예,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이것도 뭐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6번하고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